억소리 나는 빌딩 투자의 기재 9위. 작년 한 해 광고료만 98억 원. 흥행 불패 명품 배우 박서준 씨입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건물도 손에 넣고 사업까지 성공시켰던 이분. 아무래도 드라마 캐릭터가 좋아서 캐릭터 빨? 야!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그대로 이르리라. 그래요. 뭐 가수 건물을 잘못 따라간다 이런 거처럼. 이태원 클라스가 종영한 2020년 3월 건물주의 꿈을 이뤘습니다. 코스가 달라졌군요. 빌딩 투자 인연을 위해 박서준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지역은요. 어디죠? 바로 강남의 노른자 땅 도산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야 뭐. 86년에 준공된 건물, 목 좋은 곳에 낡은 꼬마 빌딩을 110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이 빌딩의 시세 차익은 얼마일까요? 매입가 110억 원에서 2년 만에 1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박서준 빌딩이 단기간에 시세를 40억 원이나 끌어올린 비결은요. 바로 빌딩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 관리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칙칙했던 건물 외벽을 밝은 색으로 바꿔주고 퍼즐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신축. 왜냐면 88년이니까 좀 오래된 거죠. 그렇죠. 기존 계단식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빌딩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투자를 잘한 거네요. 빌딩 메이크업은 1층에서 완성된다. 간판 역할을 해주는 1층에도 디저트샵을 입점시켜 트렌디한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눈이 확 가네요. 빌딩의 3층부터 5층까지는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헤어샵, 헬스장, 사무실, 공실 없이 꽉 채워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박서준 빌딩.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 부럽네요. 빌딩 메이크업으로 2년 만에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배우 박서준 씨에 이어 억소리 나는 빌딩 투자의 기재 8위의 주인공은요. 시세 차익 40억이 9위라는 거.